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8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8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됨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에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예,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시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 영상 예배로 나온 세신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부활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80절은 크게 네 가지의 묶음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9절부터 45절까지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야기,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의 찬가, 57절부터 6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67절부터 80절까지는 사가랴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 즉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기쁜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인 사건입니다. 39절에 일어나로 번역된 아나스타사는 채비를 차린 후라고 해석됩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로부터 기쁨의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엘리사벳을 향하여 떠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동네를 추적해보면 나사렛에서 유대 한 동네로 얼핏 계산해보아도 약 150km 가까이 되는 거리, 약 4일을 걸어서 가야 하는 엘리사벳의 집에 달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의 발걸음은 가볍고 엘리사벳과 함께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40절 말씀처럼 문안합니다. 이 문안은 포옹하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엘리사벳을 향한 기쁨과 반가움이 생생하게 이 본문을 통해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처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에 흘러넘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복을 빌어주기 시작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자들 가운데서 가장 복된 이라고 하는 최상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경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엘리사벳은 알고 있었고 그 복을 마리아에게 지금 엘리사벳이 빌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45절의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믿는 변함없는 신앙이었음을 알았기에 엘리사벳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이 놀라운 마리아에게 임한 소식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인내의 결과였음을 알기에 더더욱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은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기에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 우리만 가지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나눌 때 배가 되는 기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누군가와 그 소식을 나눈다면 그 기쁨은 더할 나위 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이 이러한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기쁜 소식만 공유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신교회의 가정과 속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자로서 인내하며 그 기쁨을 서로에게 나눔으로 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는 이후 46절부터 찬가, 찬송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46절부터 시작되는 마리아의 찬가는 마리아의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47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며 찬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구주를 기뻐했다라는 것,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 구주 안에서 기뻐하였다라는 것을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에 넘치게 흘렀던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48절의 말씀,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돌아보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합니다. 빈틈없이 마리아의 비천함을 돌봐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비천함을 돌봐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제 후로는 자신의 복이 있다 말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이제 라고 하는 시점,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순간 이후로 마리아는 모든 삶을 뒤바꾼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만난 이 전환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터닝포인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천한 삶을 살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복된 자로 살아갔다면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영접한 바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마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묻어납니다. 50절 말씀처럼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말하죠. 긍휼하심,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긍휼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임을 마리아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낮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가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부자 역시 돈이 많은 사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들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텅 빈 자로 만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3절의 말씀처럼 주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적합한 것, 가득 차고 넘치는 상태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고 주리는 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로 부족함 없이 가득 채워 배부르게 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으로 마리아의 찬가는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도우심의 절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찬가의 노래를 마치고 본문 57절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엘리사벳의 해산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이며 이는 이어 마리아가 해산하는 사건의 예표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엘리사벳의 해산 자체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제 1장에서 세례요한의 탄생 예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세례요한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이 즐거워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함께 요한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짓기로 합의합니다. 이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가랴는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서판으로 쓴 글에 엘리사벳이 말했던 그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그것도 사가랴의 가문에서 쓰지 않던 이름을, 그 요한을 자녀의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듣는 이들이 다 이 소식을 기이히 여깁니다. 그러나 사가랴 역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언약의 확신이 이와 같은 요한의 이름을 짓는 행위로 나타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서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의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탄생부터 기쁨으로 주님께서 주님 오심의 기쁨을 미리 닦아 놓았던 것입니다. 66절의 말씀처럼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요한으로 짓는 과정, 그리고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된 사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한 이름 요한으로 입을 맞추는 모습,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 대한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역시 이 마음이라 여깁니다. 바로 기대함과 설레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있자면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함과 설레임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할 때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손으로 떠받치듯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함으로 기대와 설레임으로 채우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좌절하고 낙망할지라도 주의 손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7절부터 80절에 이르기까지 사가랴의 예언으로 본문을 마칩니다. 사가랴의 예언은 67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며 시작됩니다. 이 본문을 사가랴의 찬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메시아를 보내주심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8절에 그 백성을 속량하신 하나님, 69절에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며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뿔, 역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므로 힘과 능력을 가진 메시아에 대한 염원과 그 일을 예언되어 온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가랴의 찬가의 핵심은 72절에 있습니다. 바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사역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결코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행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십니다. 또한 죄사함으로 구원함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75절의 말씀처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결, 그리고 오름을 의미하는 의를
온전히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완전히 갖출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가랴의 예언 속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는 76절에 그 길을 준비하며 또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았던 사람, 이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으며 그 아버지가 예언의 노래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약속의 성취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미리 드러내셨으며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돋는 해처럼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오늘 우리가 부활절기를 보내는 것처럼 승리하시는 능력의 주님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삶의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꽤나 힘이 듭니다. 경제도 어렵고 삶의 터전도 무너진 이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약속으로 성취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이방인을 품으시며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그래서 부활로 이 땅에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손을 꼭 잡고 나아가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새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하여 마리아의 찬가, 세례 요한의 출생, 사가랴의 예언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묵상하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비천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 놓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새신의 모든 교우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